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이 아이요. 몬스터 미켈란젤로요. 뭐, 그거, 맞아요. 나도 키핑장에 자구를 전체적으로 떼야 되는데, 어떻게 판로가 없어서. 아우, 여기 사장님들은 좋겠다. 그죠? 자,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 어머, 세상에, 깔끔해졌어요. 어떻게 깔끔해져? 애기들 다 뗐네, 글쎄. 아, 지난 영상에서 봤어요? 재테크? 어머, 재테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몬스터 미켈란젤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구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구뽕, 자구뽕, 자구뽕. 아유, 그게 바로 돈뽕, 돈뽕. 아유,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저도 알아요. 저 만나면 다남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요? 아유, 맨날 영상보다 사느라고 내가 놀 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지갑이 털렸어요. 아니, 팔으면 되잖아요. 어디로 팔아요? 다남다육한테 댓글로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구독자님. 예, 그러나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제 통신 판매법을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 가서 통신 판매를 신고를 하셔야 제가 영상을 담아 올려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나머지는 저한테 연락만 해봐. 내가 다 어떻게 하는지 말해 줄게요. 자, 그러면 자구했어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사장님도 자, 재테크 합니다. 어떻게요? 자구 뿡뿡뿡, 자구 뿡뿡뿡. 어떻게요? 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아유, 이봐, 이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느 구독자님 이래요. 아니, 왜 지금 제 장마전인데 왜 이렇게 떼고 난리야? 약도 발랐네. 나는 약안 바르고 그냥 놓는데. 약을 어디서 사요? 아우, 나약 사는지 몰라가지고. 그죠? 후시딘 발라요? 어머.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제가 추후에 한번더 해드릴게요. 제거 자고 뗄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더 우리 집에서 할게요. 일단, 몬스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15만 원 구매해서, 아유, 자, 자고 뿡뿡뿡 있는 아가들을 뗐습니다. 그러면 이 아가예요, 이 아가. 크기는 조금 다 달라질 수 있고, 뿌리는 당연히, 왜? 엄마 몸에서 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구독자님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니, 야야, 봄, 가을도 아닌데 왜 자구를 떼서, 물르면 어떻게 할게요? 실뿌리 나는 시기는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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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꿉꿉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공기 중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실뿌리 나는데 최고 좋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음께 최고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됐어요. 자, 모주 봤어요. 자, 모주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보여드려야지. 한 개씩만 보여주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죠? 자, 모주가 세개 맞습니다. 여기에서 뗀 아이들이 가격 얼마예요? 5만 원. 그러면 다시 이제 생각하면 구독자님 이런 거죠. 나는 이 정도 15만 원, 20만 원대는 절대 내가 안 사. 그러니까 이걸 사는 거죠. 엄마 모주를 봤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자이다. 이렇게 잘클 것이다. 몬스터, 휘고,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미켈란젤로 이릅니다. 자구는 가격이 모주 먼저 봐요. 모주는 15만 원안 산다, 안 사. 자, 자구는 5만 원살수 있다, 살수 있다. 요 아이를 맞습니다. 내가 키우고자 하시면 얘보다 분해 넘치는 화분에 심고, 만약에 내가 정말 속성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상토 성분이 강하면 됩니다. 따로 뭐 속성제니 뭐 무슨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상토 성분이 강하고 물 통풍이 잘될때 물을 잘 주면 물 조절을 잘하면 잘 큽니다. 그래서 농장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통풍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물을 우리보다는 자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키워서 출하를 합니다. 자, 그럼 다 됐죠? 다 됐어요? 어머, 세상에. 자구 몇 개예요? 아우, 숫자 세 봐요. 조금 더큰 것, 조금 더 작은. 그래도 이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됐는데 걱정이요? 아유, 무슨 걱정. 1년 중에 공기 중에 꿉꿉함. 이 가장 많을 때라서 뿌리 나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아유, 세상에. 빨리 1등으로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예, 좋아요. 아마 오늘 재테크 영상 나갔는데,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재테크예요. 내가, 물론 이런 거는 이제 구독자님들이 나는 15만 원짜리까지는 안 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살 수도 있습니다. 자, 15만 원짜리 사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자구가 생성이 되면 떼요. 그런데 다육이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구를 하나 떼면 최하 그 자리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내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농장 분은 자구만 가져도 용돈은 쓰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제 눈으로 봤어요.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소소하게 여기서 돈으로 쳤을 때 하나 둘세 개면 45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5만 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5945. 어머 세상에, 그러면 6개월 만에 본전은 뺐네. 아유, 이렇게 이게 재테크라는 거예요. 자, 재테크 2탄이 되네요. 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은 이런 거죠. 얘를 분양 받아서. 얘를 분양받았어요. 내가 5만원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키워서 자구다는 그날까지, 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얘가 부담스러워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남자분들이, 아우, 나를 쫓아다니면 그렇게 싫어요. 왜? 아우, 세상에. 쫓아다니니까 숨 막히게 싫잖아요. 그러나 내가 좋은 남자는 어떻게, 아, 가슴앓이를 하나요? 아니, 거기까지는, 뭐, 말이 또딴 데로 갔대. 어쨌든, 재테크의 2부인데요. 예. 다육이 재테크에 이렇게 갑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몬스터 미켈란젤로를 엄마에서 자구 뗐습니다. 하나 뗀 자국 최소한 두세 개 이상 나올 겁니다. 세 개를 합하니까 최소한 5만 원. 10개예요? 아우, 세상에. 둘, 다섯 개. 아홉 개예요, 아홉 개. 5, 9, 45. 45만 원, 그냥. 자, 숙제 풀렸죠? 재테크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었습니다.